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아낌없는 박수로 오늘의 그 주인공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하신 분은 다시 한번 앞쪽 윗다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서 반상 앞쪽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you. Oh, 다음은 여기 계시는 내빈분들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앙신부는 손 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맞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로서 올리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만큼 엄숙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신부 맞절. 다음은 신앙신부가 하객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신부 인사. 아, 죄송합니다. 전문 MC가 아니다 보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신랑신부의 혼인사약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가 직접 혼인사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오늘 더없이 소중한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오래도록 살아갈 것을 서로에게 인생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것을 함께 해주신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신랑 권혁범 신부 신경 늦게 결혼해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소리가 늦으셨네요. 신랑 권혁범 군과 신부 신경인 양은 가족과 신지 그리고 귀빈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사회자 김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필룩스 그룹 주식회사 필룩스 한우군 대표 이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이죠. 대단히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목이 좀 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처럼 기쁘고 복된 날 신랑 권혁범님과 신부 신경인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 존경하는 필룩스 대상윤 회장님께서 친히 자리를 빛내 주셨고 여러 대표님들을 비롯한 귀하신 분들이 계심에도 부족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필룩스 그룹 주식회사 EXT에서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혁범 이사의 결혼식에 축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룹의 행사에서 권혁범 이사가 신부 되시는 신경애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잘 어울리는 반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편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면서 일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과 신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혁범 이사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부되시는 신경혜님은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재원으로서 훌륭한 능력과 뛰어난 미모까지 겸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두 분의 만남을 통해 오늘의 뜻깊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두 분과 가정, 또 가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 소식을 듣고 모바일 청첩장의 사진들 속에 두 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뜨거운 사랑과 믿음만큼 지혜와 성품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부부의 모습은 아름답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시인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비와 찬스리를 맞으며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곱게 세우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삶이 결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거친 비바람과 찬스리가 삶을 흔들고 힘겹게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나무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마침내 푸른 가지를 힘있게 뻗으며 곱게 자라고 아름답고 찬란한 꽃을 피워내듯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어 변치 않는 사랑과 굳은 믿음으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함께 삶을 나누게 됨으로써 생명 넘치는 줄기와 가지를 뻗어나가게 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신랑 권혁범님과 신부 신경혜님의 이 결혼의식이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시리라 확신하면서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두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가정의 기쁨과 평온과 축복이 늘 넘차고 넘쳐 흘러서 두 가문과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두 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님께 멋지고 소중한 축사를 해주신 필립스 한옥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신랑 신부분을 축사 부르실 이규성님이 더 떨릴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빠른 시일 내에 이쁜 조카 만나볼 수 있도록 두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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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참 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인상 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소절인데요. 신앙 신부님의 사랑이 정말 잘 익어서 두 분의 앞으로 정말 행복하길 바라보는 진짜 바람으로 네,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신앙 신부님께 바람 선물해드리고 싶은 분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픔입니다.
걷는 날에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 와, 고마워.